뉴스타파가 최근 한국체육대학교의 연구 부정 행위와 교수 채용을 둘러싼 의혹을 여러 차례 보도한 것은 한 제보자의 도움으로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보자는 뉴스타파에 제보한 내용을 이미 1년 전 감사원에도 제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보 이후 감사원은 한체대에 대해 두 차례나 감사를 벌였는데 무슨 일인지 감사는 중단됐고 한체대는 사실상 면제부를 받았습니다. 연구 부정 행위를 한 교수들은 감사원도 문제 없다고 했다면서 아주 당당합니다. 홍여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스타파는 지난 8월 초 한국체육대학교의 연구 부정과 교수 임용 관련 비리 등에 대한 제보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낸 세금으로 그렇게 쓰셔도 됩니까? 취재 결과 무자격자가 교수로 임용됐고 김종욱 전 총장과 정영희 현 총장 대행 등을 비롯한 한체대 교수 수십 명이 연구 부정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보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사실 확인이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정에 연루된 교수는 물론 관리 책임이 있는 교직원도 의외로 당당했습니다. 경찰청에서 그 영화에 보시면 아는 방 있죠? 그 받았고 12시까지 다 받았고 또 감사한 것도 감사 받았고 근데 없어. 감사 결과에 문제가 없으니까 넘어갈지 이게 감사 만약에 이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상에 문제가 있으면 그게 다 지적사항이 되고 그거에 대한 개선이 나오는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이나 감사를 받았는데도 아무런 잘못도 지적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감사원은 한체대를 포함해 7개 국립특수대학에 대해 특정감사를 벌여 공금 8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한국해양대 직원을 해임하도록 통보했습니다. 또 연구비 470여만 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서울과학기술대 직원에 대해선 징계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한체대에 대한 지적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감사원은 한체대의 비리에 대해선 전혀 몰랐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뉴스타파의 한체대 문제를 제보한 사람은 이미 당시 감사 때 이 문제를 감사원에 알렸다고 합니다. 이제 한다고 누군가가 저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한국체육대학교 지금 감사하고 있는데 여자 감사원이 엄청 궁금하게 하고 교수도 아주 칭찬을 하는데 불려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다 제보를 하라는 거예요. 네. 제가 전화해서 연락을 줬더니 그 감사관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밖에서 만나자 해가지고 만나서 쭉 다 이야기했어요. 오케이 했어요. 하지만 감사원의 화살은 한체대를 비껴갔습니다. 특정감사가 끝나고 4개월 뒤인 지난해 10월, 다시 감사원이 한체대를 들여다봤습니다. 이번에는 특별조사국 내에 구성된 교육비리 태스크포스팀이 감사를 담당했습니다. 감사팀은 같은 제보자에게 표절 논문 자료를 정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몇 개 하니까 일하시기가 불편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다 한 대 묶어 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김 팀장한테 보냈어요. 제보자는 수많은 논문에 일일이 밑줄을 그어가며 표절 부분을 찾아 감사원에 보냈습니다. 덕분에 집에는 논문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감사팀은 아예 경기도 분당에 LH공사 사무실을 빌려 횡령 혐의를 받은 교수들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한 달이나 진행된 감사. 하지만 이번에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태스크포스팀은 아무런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해체됐습니다. 감사원은 문제될 만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해명합니다. 교육비리 TF가 조사를 하다가 중요한 비리를 가 입증할 만큼 포착이 되지 않으니까 일반적인 감사에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감사단으로 이관을 하고 교육비리 TF에서는 종결을 했어요. 종결됐다고 했으면 그 종결된 거에 대한 결과 보고서는 있는 건가요? 이 사건은 내부적으로 점검 단계에서 하다가 이 객관적으로 문제를 삼을 만한 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보고서가 없습니다. 과연 한체대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까? 뉴스타파는 감사원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한 교수의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이미숙 교수는 한 해 10억 원가량의 연구비를 다루는 한체대 체육과학연구소의 소장을 4년이나 지냈습니다.
이 교수는 연구소장 재임 당시인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40편의 논문에 이름을 올리고 억대의 연구비를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만 14편, 석 달에 한 편꼴입니다. 이 논문 전부를 직접 연구하고 집필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실제 이 교수가 쓴 것으로 돼 있는 배드민턴과 해머 던지기 관련 논문은 다른 학위 논문 등을 표절한 의혹을 받고 있고, 이 교수 본인도 자신의 전공이 아닌데다 내용조차 잘 모른다고 말합니다. 체육학과 학생이 쓴 석사학위 논문과 내용이 흡사해요. 2008년도에 나왔던 홍순모, 이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같이 이름이 올라가 계시잖아요, 지금. 그거는 모르는데. 그럼 이름을 올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교수님? 그래서 항상 여기서도 제가 이제 제 전공 같으면 이제 탤런트 발굴 제가 주도적으로 했는 거 외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 정리를 한번 논의를 계속 논의가 좀 있었거든. 사실 나도 좀 그렇고. 논의가? 아,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정리? 자꾸 이제 바깥에서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해야 실험 직접 하시는. 이 교수 이외에도 이런 사례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두 차례나 한 체대를 감사하고도 이런 문제에 대해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지적사항도 받지 못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돈 그거 내가 이제 통장 이런 걸 했으니까 네. 그게 문제가 있으면 하는 거 아닌가요? 네. 감사원의 한 체대 감사가 왜 흐지부지 됐는지 현재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 체대 비리뿐 아니라 감사원의 부실 감사 의혹도 명백히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뉴스타파 홍여진입니다.